안녕하세요. 엑소제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저녁 10시 22분경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지금이 도호쿠 지방에서 또 계속해서 지진이 나는데요. 요 전에 이와띠에서 지진이 났죠. 오전 8시 30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야기현을 보시면 5월 1일 날 6.6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 나서 12시 1분에 3.6, 5월 1일, 그리고 5월 3일 미야기현 3.8, 그리고 또 미야기현 5월 4일 3.4, 그리고서 이제 그 이와떼현 5월 12일, 오늘 4.2, 그 다음에 후쿠시마 앞바다의 3.4인데요. 지금 도호쿠 지방에서 지진이 나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듯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이 지진에 대한 우리가 예측을 기존의 방법은 지금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뉴질랜드를 통과해서 뉴질랜드 디스번을 통과해서 바누아투, 통과, 피지 뭐 해서 파피아를 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완, 재팬 요 하나의 라인. 그다음에 그 마리아나 법칙에서 마리아나 뭐 그다음에 버닝 아일랜드 그다음에 그 저기 어디죠? 오가사와라 이지제도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요 라인 두 개의 라인. 그다음에 구마모토를 출발을 해서 중앙 구조선 단층을 통해서 직접 시코쿠섬과 간사이 도쿄도로 치고 올라오는 요세 개의 라인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뉴질랜드 하나, 마리아나 둘, 구마모토 셋. 근데 지금 후쿠시마에서도 이렇게 지진이 나는데요. 지금 물론 일본 전역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다 봐야 하지만 지금 뭐 만약에 뭐 지금 뭐 기존의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지금 쿠릴열도 캄차카반도 이제 이쪽을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5월 10일에 홋카이도 소라치하고 동쪽 바다 네모로 지진은 이제 그 쿠릴열도하고 뭐 저기 알래스카 알류산열도 이쪽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후쿠시마 도호쿠 그다음에 미야기현 그다음에 이와떼현의 지진 도대체 어디서 발원된 것이냐? 이세 가지 뉴질랜드냐, 마리아나냐, 구마모토냐.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뉴질랜드와 마리아나 두 개에서 움직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태까지 항상 미야기현은 제가 생각한 뉴질랜드와 연관을 지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뉴질랜드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 지진과 지금 바누아투 법칙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뉴질랜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과 물론 바누아투도 그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라인과 그 다음에 이 마리아나에 출발한 이두 개의 라인이 함께 움직이면서 오늘 5월 12일 날 필리핀에서 강진이 났지 않습니까? 필리핀을 한번 치고서 그리고서 후쿠시마 친 것이 아닐까. 양쪽으로 같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한번 동일본 대지진 당시를 한번 봐봤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2011년을 보니까 2011년도의 지진 상황이 지금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이제 시작이 되죠. 뉴질랜드 보시면은 뉴질랜드 지진들이 뭐 이제 5월 여기 5월 2011년 3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번 서칭 해봤습니다. 그러면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진이 났죠. 그러면 3월 초에 여기 3월 11일이고 3월 초에 이제 뉴질랜드에서도 3월 8일이고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3월 초에 통과하든지 이렇게 이제 그 지진이 이제 뉴질랜드에서 3월 9일 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보고 싶었던 부분이 마리아나의 법칙이죠. 이 마리아나에서 3월 12일이고 이거는 3월 1일. 이 3월 1일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마리아나 제도에서 3월 1일 날 4.9의 지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나 제도에서 컨트롤 타워. 모든 거를 여기서 조정하는 거 아닐까? 대지진을. 일본의 대지진은. 아니, 일본만이 아니라 결국 불의고리 전체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이 어차피 불의고리를 그다 관장하는 국가니까요. 그랬을 때, 이 지금 보시면은 3월 1일 날 마리아나를 시작을 해서 밑으로 뉴질랜드 한번 찾지만 중요한 건 저는 이 루손섬, 이5.3 강진 루손섬 3월 10일 날 새벽 2시 57분 치고 나서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진이 난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마리아나 치고 루손을 치고 나서 동일본 대지진이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이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 안에 요 도쿄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 무슨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나를 3월 1일 날 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리아나를 3월 1일 날 치고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지금 필리핀 루손을 갔다가 3월 하루 뒤에 동일본 대지진이 난 것이 아닌가, 3월 11일. 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면 바꿔서 보자면 이제 오늘 3월 12일 날에 지금 후쿠시마의 지진을 보자면은 후쿠시마의 지진이 역시나 지금 비슷한 양상이라는 거죠. 그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지진을 보면은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은 2021년입니다. 2021년 5월 3일 날 마리아나, 제가 그랬죠. 마리아나가 컨트롤 타워 갔다고. 지금 마리아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어때요? 5월 12일 날 필리핀에서 5.7을 쳤어요. 그쵸? 동일본 대지진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5월 8일 이지제도, 지금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5월 12일 또 이지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 USGS에 포함된 이지제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도호쿠를 쳤죠. 오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오늘 우리가 얘기한 도호쿠의 후쿠시마, 그 다음에 오전에 또 이와떼. 그러니까 이 마리아나를 시작으로 해서 필리핀을 쳐서, 그러니까 그 미야기현 도호쿠를 치는 게두 가지의 루트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루트고 다음에 마리아나의 루트. 근데 최종적으로 칠 때는 마리아나가 컨트롤 하면서 최종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결정을 하는데, 마리아나를 칠때 필리핀 쪽으로 한번 치고 나서, 그러니까 좌측으로 한번 틀었다 대지진이 가는 것이 아닌, 이런 루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지금 필리핀에서 5.7의 강진이 났습니다. 그쵸? 보십시오. 5월 12일 날 강진이 났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재팬에, 저기 후쿠시마에 지진이 났죠? 그래서 며칠 내로 저기 일본의 큰 지진이, 강진이 날 확률이 높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희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